제가 키웠다고 볼 수 있고요. 박수홍 씨 제가 키웠다고 볼 수 있고요. 박수홍 씨? 박수홍 씨는? 언제요? 박수홍 씨는 사실은 음주 문화를 정말 거의 몰랐다고 얘기하면 돼요. 근데 그 클럽을 제가 처음 같이 데리고 갔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. 우리 때 춤을 출 때는 서로 마주보고 이거 했잖아요. 아니면 원을 그려서. 원을 그려서 놀다가 한 명을 밀어내면. 직접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. 춤을 왜 갔네요? 저는 보통 몇 번 다른 사람한테 가요?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이 여자한테 갔는데 이 여성분이 이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럼 하루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. 근데 박수홍 씨는 그런 게 없어요. 이 여자한테 갔는데 하면은 다 정말 좋고.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정말 긍정적으로 별탈 없이 잘 노는 사람이에요. 진짜 그 박수홍 씨는 저하고 이제 뭐 개그맨 또 동기고 저랑 또 굉장히 좀 절친하지만 그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. 나이트클럽도 잘 안 가고. 술도 잘 안 드시고. 진짜 그랬던 분이 저희들 사회에서는 소위 늦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늦바람 무섭다고 주변에서. 그러니까요.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. 아침 6시 식사하고 들어간다니까요. 우리 20대 때 하던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박수홍 씨가 이제 좀 있어 50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도 또 아침은 꼭 이렇게 챙겨 드시니까 좋네요. 옛날 사람이에요. 저도 사실 그 박수홍 씨가 제가 안 됐을 때 저를 참 이게 끌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형이에요. 아, 박수홍 씨. 박수홍 씨가.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수홍 형이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. 그렇죠. 제가...